이제는요, 얼어붙으면 형태가 있고 녹으면 형태가 없다.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 이제 얼어붙으면 형태가 있고 녹으면 형태가 없다. 긴장한 것은 집착하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조금 뒤에 제가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하는 걸 아주 짧게 써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얼어 있으면 형태가 있고 녹으면 형태가 사라집니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긴장했다는 건 집착하고 애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이제 경전의 내용을 같이 섞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애착으로 상실하게 되는 자유로움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 내용도 사실은 나의 편안함에 대한 애착이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싶지 않다. 심리적으로도 어떤 부분으로도 불편하고 싶지 않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원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겠다. 이런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고 무시받아야 되는 삶이고 밀어냄을 받아야 되는 외톨이로서 살아가겠다고 내가 선언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그것의 삶을 오케이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당신은 우울하고 외롭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원한다면 그렇게 사세요 라고 그 영역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돕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무엇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지도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걸 참지 않겠다. 그럼 그거는 노숙자의 삶, 버린의 삶이거든요. 근데 내면은 그런데 겉껍데기는 포장을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얼으면 형태가 있고 녹으면 형태가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삶에서 내가 아, 내 나이에는 못해. 이 얘기는 아주 자주 해드렸는데요. 내 나이에는 못해. 아이, 나는 공부를 어디까지밖에 해서 이거는 못해. 뭐, 내가 지금 내 삶의 위치를 봐. 난 이거는 못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는 내용이 얼으면 형태가 있고 녹으면 형태가 사라집니다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동대로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간게 45이니까 9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지금보다는 그래도 방송 활동을 했고 그 전보다는 많이 방송 활동이 이미 줄어든 상태기는 했지만 그 수행과 관계된 쪽을 많이 하는 분들이니까 저를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불교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태와 틀이 아예 없었죠. 그리고 그때도 이미 호원대에서 학과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주임 교수였어요. 근데 이름이 주임인데 학과장, 학장의 일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표 내고 다시 공부하러 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왜 공부하러 왔냐? 왜냐면 29에 고대에서 이미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체육과에서 요가 논문을 썼는데 왜또 이걸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각이 많았고요. 왜 인도 철학과를 안 가고 불교학과를 갔냐? 스와미지께서 법륜을 따라라 이래서 그 다르마를 따라가라 이래서 이제 제가 불교학과를 간 건데요. 뭐 이런저런 시각들이 있었고요. 대놓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외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계셨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 현실을 바라보건대 박사가 아무리 이제 두 번째고 제가 게으르지 않게 한다고 했지만 제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부족했거든요. 체육교육과에서 후설로 현상학으로 석사 박사 논문을 쓸 때랑 그때는 이제 박사 논문은 한 일주일이면 다 썼고요. 석사는 뭐 금방 레포트 쓰듯이 이렇게 막 썼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축축축축 뽑아서 그냥 쭉쭉쭉쭉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거의 기계처럼 논문을 썼는데 레포트도 못 쓰겠는 거예요. 두 번째 박사를 불교학과를 갔는데 뭐 단어를 알아야죠. 이게 뭐 생전 처음 보는 지금도 10년을 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막 있는데요. 거기다가 뇌과학, 인지과학을 공부했으니 이거는 거의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경기 박사님이 차병원에서 의대 강의할 때막 가서 청강도 하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수업마다 대학교 1학년들 교양 수업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불교학과 학생들 전공 수업하는 거 1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 19, 20살 학생들과 45, 6이었어도 계속 같이 했어요. 50이 넘어서도 막 청강을 했어요. 코로나 전까지 계속 청강을 했거든요. 어떤 형태나 틀이 없을 때는 자유롭고요. 거기에서 자괴감 같은 건 전혀 없었거든요. 새로운 걸 안다는 게 우선은 즐겁고 감사하고요. 수업을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교수님들이 감사했고요.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만약에 내 프라이드와 형태와 어떤 그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시각이 있었다면 사회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고 저 사람이 박사고 교수가 벌써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를 교수를 마치고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교수였던 사람인데 라는 시각에 어떻게 얽매여 있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유로운 틀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틀의 기준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평생 공부해오고 노력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 이유 없이 나눈다. 어떤 틀이나 개념 없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도움의 손길을 뼈가 부서질 때까지 나누겠다. 왜? 언젠가는 죽어서 뼈가 가루로 날리고 공중으로 흩어져서 자연으로 돌아갈 그 이치를 이해한다면 그렇게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 제목만 따왔고요. 우리의 삶에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으로 한번 우리 모두 다 정리해보면 어떨까 해서 주제를 정리해봤습니다.